네, 2023년 4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팝송. 저는 전혀 모르는 노래예요. 1971년 발표한 돈 맥클린이 부른 노래랍니다. 아메리칸 파이. 미국 파이란 뜻인가? 1971년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 학교로 따지면 1년 선배이니까 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 문화가 천천히 왔으니까 중학교 때쯤 이 노래가 아마 한국에 불렸을 텐데 그때 저는 팝송을 몰랐으니까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가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연세대학교 교수했죠. 응용통계학과. 어머님도 이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좋은 집안. 그리고 대광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강북에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꽤 좋은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동네에 가까이 있어서 기억나는데 좋은 집안에서 잘 커서 그런지 이런 미국 노래도 알고 있네요. 그런 노래를 또 천연덕스럽게 정상회담에서 부릅니다. 부르는 걸 보고 잘 불러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제가 퍼뜩 생각난 거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떠나가는 김사과 노래하십니다. 죽장에 사과 쓰고 떠나가는 전사과. 자기는 전사과시라고 부르는데 잘 부릅니다. 분위기 잘 타고. 전 대통령도 미국 가서 그렇게 분위기 잡고 했다고 하는데 한미관계 확 좋아졌었죠.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빨끈하고 있는데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힘으로 대만 해협 문제를 변경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하니까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참 말을 건방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부 문제이고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이, 양안은 대만과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으로 어쩌고 대만은 하여간 자기네 일부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외부 세력이 대만 해협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은 한미가 핵공유를 공식화하지 않고 사실상의 핵공유로 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도에 닉슨이 이제 괌 독트린을 발표하죠. 그래서 중국하고 친해보자라고 하고 아시아에서 있던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베트남전을 정전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빼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71년도에 원래 닉슨은 부통령은 물론 정치인 국회의원 시절에도 굉장히 친중 의지를 많이 드러냈어요. 중국을 끌어들여야 소련을 붕괴시킨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2년도에 자기 안보 보좌관 키신저를 파키스탄을 거쳐서 비밀리에 중국으로 집어넣어서 주울레하고 모택동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납니다. 참 중국으로서는 기분 좋죠. 세계 최강국이 중국에 와서 인사를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2차 대전은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잖아요. 37년도에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터졌고
39년도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대전이 공식화됐지만 사실은 중일전쟁 자체도 2차 대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에 있던 일본군을 항복하고 이제 전쟁이 끝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 치렀던 나라들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다 평화체제로 들어갔는데 중국하고 소련하고만 이 평화협정을 못 맺어요. 그래서 일본이 막 서둘러서 72년도에 닉슨이 갔다 오니까 74년도인가 중국하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는 아직도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국교를 맺었고, 미국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국제무대에 중국을 등장시킨. 그리고 79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54년도에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상호방위조약 맺으니까 대만하고 이어서 대만도 미국하고 상립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조약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이제 개정하는 건데 그 타이밍이 됐으니까 미국이 상립방위조약을 폐기합니다. 그 조약의 수명 다할 때, 79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하고 복교를 하죠. 수교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미국이 이제 대만을 지켜준다고 하다가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 국회에서 대만 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 뭐 아티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법을 만들면서 대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조약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대만은 단교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가 아니죠. 국가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대만을 미국이 보호하겠다는 거를 국내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때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중국은 하나다. 하나의 중국만 있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별도의 독립국가가 아니고 그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거다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만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만 관계법의 핵심 내용이죠. 이 법은 대만의 안전과 평화가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에 관련되고 국제적 관심사다. 그리고 대만의 미래는 평화적 방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하나의 중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쓰지 말라라 그랬고. 그리고 보이콧, 수출 금지, 경제 제재 같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평화적 수단을 쓰는데 평화적 수단이 아닌 것으로서는 보이콧, 대만과의 무역 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수 조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다. 방어 성격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미국 대만 협회, 아메리카 타이완 인스티튜트인가요? 그 통해서 이 대만하고의 관계를 외교, 정식 국가 외교는 알지만 그렇게 유지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아주 좋으니까 하나의 중국이 됐다. 그래서 와! 하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중국은 오로지 하나의 중국만 보는 거고 지금 대만은 대만 관계법을 보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74년도가 맞을 것 같은데 중국과 일본이 수교할 때 그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일본이 센카쿠라고 하는 그 섬의 영유권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 그건 일본이 영유하고 있었거든. 중국은 자기네 거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불확실해요. 어차피 사람이 못 사는 섬이니까. 일본은 그 섬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하면 자기네 거였다고 하는데 2차 대전 때 미군이 오키나와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면서 그 섬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68년도인가 뭔가 이제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일본이 약속하는 게 비핵 3호체를 약속하죠.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도, 사용도, 배비도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영원히 핵포기한 거지 하고 그때 인정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오키나와를 돌려줍니다. 그때 센카쿠도 일본으로 가죠. 근데 중국이 일본하고 74년도에 수교할 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받을 돈이 있잖아요. 지원금, 경제를 일으켜야 돼. 그게 급하니까 흑묘백모론을 얘기하면서 아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경제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건 나중에 해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크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쌩 갖고 가 자기 거다라고 하면서 일본하고 많이 다투는 거거든요. 또 경제가 충분히 크고 나니까 대만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각자의 국익에 따라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은 위태위태하게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점점 커가지고 이 팽창 정책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러니까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힘을 쓰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죠. 우선은 79년도에 대만관계법을 미국 상하원에서 만든 다음에 82년도에 미국이 대만이 불안해하니까 6개 보장 조치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무기 수출하는데 언제까지만 하겠다가 아니라 영원히 수출하겠다. 그리고 대만에 무기 수출할 때 중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딱 중간 자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편을 들겠다는 얘기죠. 대만 편을 들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아까 말한 그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 미국은 한결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과 협상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6개의 보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점점 반미로 가니까 2018년에 대만 여행법을 만들어서 대만에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에는 대만 동맹 국제보호강화법을 만듭니다.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또 만들고 또 대만 보증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만 동맹 지정법을 만들어요. 여기에서는 거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참전한다 뭐 거의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싸운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먼저 미사일을 퍼봐야 될 거예요. 핵무기를 쓰게 되면 미국하고 붙어야 되니까 핵이 없는 미사일을 퍼붓고 공공기를 띄워갖고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해병대를 상륙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이 쏘는 미사일들이 꽤 위력적이겠지만 중국도 팩스리, 패트리어트하고 우리랑 이름이 같은 천궁, 자기네 국산 미사일이 있습니다. 자기네 MD가 있어요. 어지간히 막을 거고 미사일을. 그리고 중국도 대만도 자기네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구름문자 운봉, 구름봉오리죠. 이거는 대만에서 발사하면 북경을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고 수커동자 바람풍자 웅풍 미사일도 이건 순항미사일인데 역시 베이징을 때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삼엽댐을 때려서 양자강이 영원한 홍수가 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발사될 때 중국은 아예 MD가 없기 때문에 오지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북경이 얻어 터지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때릴 무기가 없지만 대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군기들이 날라와서 대만 전역, 미사일 퍼붓은 다음에 대만 전역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대만은 현재 F-16을 갖고 있죠. 우리는 F-16보다 저조한 F-15도 있고 F-35도 있지만 대만은 두 개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을 건너와서 대만 공군하고 싸우려면 연료를 많이 싣고 와야 되거든요. 바다를 건너와야 되니까. 그러한 중국 전투기들이 F-16하고 붙어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핵을 쓰지 않고 중국 해군을 보내서 상륙작전을 시도하면 중국 해군은 산동반도에 있는 청도에 북해함대, 양자강하고 영파에 동해함대, 그 다음에 짱강에 남해함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함대를 다 동원하더라도 대만을 포위해서 대만 해군을 무력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 부대들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한국 해군도 놀래고 일본 해상자위대 놀래고 미국 칠함대 놀래서 다 기동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 거고 미국은 당장 싸울 겁니다. 미국의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은 아마 싸움에 들어갈 거고 미 칠함대 싸움에 들어갈 거고 일본에 있는 제5공군도 싸움에 들어갈 거고 한국에 있는 7공군도 전투태세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7공군 중 일부가 일본 5공군으로 이동해서 중국기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해군을 격파하지 못하면은 또 대만은 자기는 잠수함도 4척이 있고 또 지금 미국이 새로운 잠수함 기술을
수출하겠다고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아마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또 길에도 깔 거니까 중국 함대가 대만 함대를 괴멸하지 못하면 해병대를 실은 세력이 와도 상륙 못합니다. 상륙하더라도 대만 육군한테 밥이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핵을 쓰게 되면 미국과 핵전쟁을 각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뭐냐? 지금 한국이 확실하게, 지금 일본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완전히 짝짝꿍이니까 안 되고, 우리 문재인 정권 같은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아까 뭔 노래지? 그거 부르면서 딱 미국하고 가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핵 공유를 한다 그랬으면, 근데 차츰차츰 올리면 돼.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말에 투이 불파, 싸울 투자, 어조사 이자, 안이 불자, 파괴하다 팔자, 파자. 싸우는데 파는 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진짜 주먹싸움 UFC 격투기로 들어가게 되면 심판이 있어서 땡땡땡 해주면 다행이지만 남자끼리 붙으면 한 사람 죽죠. 특히 격투기들은 꺾거나 살수를 쓰게 되면 죽죠. 근데 개체랑 잴 때는 주먹싸움 못하고 말싸움할 때는 아직 조 맞지 않았으니까 말로는 이길 수 있잖아요. 투이 불파라는 거는 격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 하는 겁니다. 싸우기는 하는데 판은 안 깨는 거예요. 중국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이 불파입니다. 늘 미국하고 맞짱 뜨듯이 하지만 맞짱은 안 뜹니다. 만만한 나라에서 맞짱 떴지. 옛날 베트남을 쳐들어갔다가 등소병 때 깨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이 우리한테 박근혜 정부 때뭐 사드 배치한 것 같고 온갖 난리 피웠지만 뭐 그럭저럭 우리 다 넘어갔잖아요. 이제 중국은 코로나 이후부터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힘들 겁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한창 협박을 한게 2017년에 삼불정책이라고 막 밀어붙인 적이 있어요. 사드는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 삼불정책을 문재인 정권 때의 외교안보실에 있던 사람이 미국, 여기 중국에 와서 합의했다라고 막 공갈 쳤는데 저거 원문 봤거든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조차도 그렇게 합의는 안 해줍니다. 중국이 그런 걸 요구했다라고 쓰여 있고 우리는 우리 이런 얘기했다. 그게 답니다. 합의한 적 없습니다. 중국은 거짓말쟁이. 중국이 이제 많이 떠들 겁니다. 그래갖고 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친중 좌파들을 선동하겠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만에 하나 대만을 진짜로 친다면은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때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중국은 우리 편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자들이 북한을 붕괴시켜주고 우리한테 갖다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방방 뜨는 거는 쿨하게 보시면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불렀다 그랬죠. 이렇게 부르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거는 상당히 잘했다. 아메리칸 파이 누구지? 돈 맥클린. 돈 맥클린. 아, 노래 잘하시던데. 여유 있어요. 그렇게 뚫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또 이재명이나 이런 자들은 늘 하듯이 반대를 위한 논리를 만들 테니까 뭐 그건 그렇게 제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2000년 숙적 관계를 우리 차원에서 한번 극복해 가는 시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